사실 저는 또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 추이를 지켜보면요.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 입원과 격리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 사택 감치라는 게 있었습니다. 집안의 가족인 중증정신질환자를 가둘 수 있는 걸 법으로 허용했고요. 악질적인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린 사택 감치제도. 그걸 이제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이분들을 방 안에 두지 않고 좀 더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좀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외출을 꺼린다는 정신질환자들. 그렇다면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